우리 문화예술인 선교회에서 10월 24일 교회 개척 60주년 그리고 또 12권 상권 출판 감사에 대한 좋은 아주 의미 있고 감사한 홍보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권부터 말씀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17년이 지나고 12권 상권이 10월 24일 날 출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는 학원 출간을 위해서 바로 전심전력에서 1차적으로 이 책이 완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4일에 대해서는 늘 광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해서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부터 단일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또 금요 기도회는 모리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마다 정말 여호수아 성전이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나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금식 기도가 병행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는 이제 세 번인데 일단 두 번 남았습니다. 기관별로 진행할 때 역시 이 모리아 성전을 우리 가득 채우면서 정말 근본 예배와 행사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여는 기회가 되고 열쇠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구속사 시리즈 이 출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그 주신 원고를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놓고 또 교정 보는 과정이 이제 10월 2일 날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저작권 등록이 맞춰져서 현재는 10월 2일 날 인쇄소로 이렇게 넘긴 상태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계속 그 그림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다나카 타이치 성도가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아주 혼자서 그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마치고 어제 또 출국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 구속사 시리즈 그림 관련한 일들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인쇄소 작업이 진행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10월 24일까지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이 구속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이 상표, 이 브랜드들이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구속사는 사실 이게 신학적 용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속사 말씀으로 또 시리즈를 발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말씀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희선 그리고 또 뭐 관계된 그러한 뭐 알센터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표 또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또 이승현은 이러한 그 상표니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은 모두 구속사 말씀을 사유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들이 아마 그 시작할 쯤에 그 브랜드로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 그게 바로 뭐냐면은 휘선 박윤식입니다. 휘선 박윤식. 그러니까 요 휘선 박윤식은 일단은 우리들만이 쓸 수 있는 물론 그 외 것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보호해 나가야 되지만은 일단 이 휘선 박윤식은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근본 10월 24일 행사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념품 중에 하나 휘선 박윤식. 어떤 성도님은 왜 박윤식이냐 목사님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휘선 박윤식이 브랜드라는 면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좋은 선물을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시고 또 지교에서도 오시는데 지교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이때 아침 맞춰 오려면은 거의 새벽 1시, 2시에 떠나는 지역도 있다 그래요. 참으로 원로목사님 계실 때는 뭐 매번 평강에 날 때 이렇게 오셨지만은 이제 이날이 크다는 걸 서로 공유하고 준비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인된 입장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10월 24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10월 달에 많이 진행되는데 10월 25일 다시 말하면은 10월 24일 날에는 우리 기념 예배와 출판 감사 예배가 있고 10월 26일 토요일 날에는 14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또 10월 27일은 평강의 날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10월 25일 금요일 날에는 익산에 있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제 3회 참모 총장배 워리어 머슬 매니아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원래는 10월 24일 날 날짜와 이제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학교에서 이 날짜를 조정해서 저희가 이 10월 25일 날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참모 총장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휘선 문화재단을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 대회가 격상하고 그동안에는 100명 정도 그 대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3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육군적인 거죠. 그런데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은 2010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부사관학교 학생들에게 이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거액의 기금을 이렇게 그 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뜻을 기리고자 그 건물 1, 2층에다가 피트니스 센터를 완공했고 또 그리고 그 복도에다가 구속사 시리즈, 근현대사 시리즈,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업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육군은 또는 전군은 이제 사병보다는 이 부사관 위주로 편제될 가능성이 많을 때 참 이것이 또 그렇게 진행됐고 어쨌든 이번에 그 행사 아마 그 박승청 장로님 비롯해서 이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관계자들 한 20여 분 참석할 예정입니다만은 우리가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이 행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10월 25일이지만 일단 그렇게 아시고 또 성도님들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